네, 안녕하세요. 궁합의 이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사주팔자 그리고 궁합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 영화 궁합의 자문을 맡아주신 박성준 역술가님과 함께 궁합에 대한 모든 것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이 남녀간의 궁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화에서도 이 남녀간의 궁합을 보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남녀간의 궁합이 좋고 나쁜 게 확실하게 존재하는지, 말 그대로 천생연분이라는 합이 존재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궁합이 되게 중요하고 또 미묘하기도 한 게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속의 송화홍주의 혼사는 그저 남녀 사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이제 기륭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속에서 이제 이승기 씨 가 그렇게 최고의 궁합을 찾아다니셨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영화 이 궁합을 찍는다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할 때마다 야, 그럼 이제 드디어 이승기가 벗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약간의 뭐랄까 이 19금을 남성들로 하여금 연상시키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흔히들 말하는 속궁합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건지 그게 또 사주에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요. 사주팔자에 의한 속궁합이라는 것은 사실 띠로 보는 궁합을 겉궁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시 전체를 보는 것을 이제 속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속궁합인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성적인 어울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쪽에서 이제 궁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궁합에서도 이제 캐릭터 간의 궁합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궁합이라는 건 동업지간이나 가족 또는 형제 자매 부모 또는 상사와 후배와의 궁합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하겠소. 궁합을 잃는 게 그리 단순치가 않다오. 그래서 그 다음은? 공부를 하시오.